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앞뒤 좌우로요. 혹시 오랜만에 보셨거나 또 처음 뵙는 분이 계시면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이 자리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인지요. 같이 웃고 또 같이 예배하는 이 자리 항상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굴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마다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긴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 그대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을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기대는 행동이라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댄 십자가. 우리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보다 너희게 씻은 예수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사랑 위에 서리 저희 지난주에 불렀던 그 찬양인데요 아마 낯설고 또 모르는 찬양으로 인해서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배 때 같이 아는 찬양 불렀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특별히 선거 위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찬양 같이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던 아니면 어떤 사람으로 뽑혀지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이 찬양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질 주의 교회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셨나요? 제가 가사 다시 한번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 여러분 각자 각자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더 앞서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걸음을 맞추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하나님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불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가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걸음을 맞추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생명의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신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있어진 항종지 선거를 위하여서 하나님 그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흥황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굶주리며 목마름으로 힘들 때 여호와께 간구하니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원상가들에 가득한 우옥백과의 계절, 이 아름다운 가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저희들도 영적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도 돈과 명예, 쾌락 등 세상의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모든 죄의 배후에는 이 세상의 왕 사탄이 도사리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하옵소서. 물을 마시듯 쉽게 죄를 짓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당장 형벌이 임하지 않으므로 손쉽게 악을 행하는 미련함과 어리석음에서 헤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세상의 악한 영과 담대히 싸워 이기는 그리스도의 분병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왜 저희들에게 주님을 향한 굳센 믿음과 복음을 주셔서 저희들 마음이 항상 편안한지,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화 감동으로 주 예수님을 믿게 하는지 알 수 없사오나, 오직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고 전처성 갈 때까지 주 예수 믿음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에 물 붓듯이 부으시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 삶이 우리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됨이 나로 인함이 아니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일평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 숨쉬고 먹고 마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항상 마음속에 품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항존지고 선취합니다. 열심을 다하는 충성된 일꾼을 높이 세워 주옵소서. 지구촌 방방곡곡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사역지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도록 간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공이 동일한 은혜로 감화 감동 주심을 간구드리며,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방문한 분이 계셔서 잠깐 소개하고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자 권사님 외 7분 캘리포니아랑 한국 여행 이렇게 중에 계시다고 적어주셨는데 잠깐만 자리에서, 예, 죄송합니다. 네, 가운데 이렇게 앉아계시네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죠. 앉으시죠. 여행 조심히 잘 하시고요. 또 좋은 추억 만드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 또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 때 이미 공동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후에는요, 선거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선거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2부 예배 때 가족들이 같이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 있으신 분들도 교회 학교를 오픈하지 않고요, 예배당에서 같이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1부 예배는 동일한 시간에 있으니까요, 예배에 참여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청소년부 수요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후 7시부터 8시까지요 청소년부실에서 작년부 수요 성경 강의와 동일한 시간에 수요일 청소년부 모임을 가지려고 하니까 자녀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매주 금요일날 청년부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모임이어서 정아준 목사님 댁에서 그렇게 모임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청소년부 또 청년부 새롭게 시작하는 부서 위에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혜수 집사님 딸 티파니 양 결혼식이 10월 8일에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뵈시면 같이 안내해 주시고 또 이렇게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당꽃 김용근 집사님, 이정희 집사님 이렇게 해주셨고요. 또 지난주에 고선재 집사님, 고현옥 권사님께서 떡 해주시고, 또 홍원표 집사님, 홍영란 집사님께서 예찬으로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반주자 되시는 김정현 집사님께서는 지금 휴가로 다음 주일까지 휴가를 갖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귀한 이렇게 쉼이 있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부 행사로요, 나야가라 한인회 야외 바베큐 모임이 10월 7일 오후 12시 30분에 볼거인 파크에서 있습니다. 혹시 문의하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강은석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 때 설교 중에 그 총설모가 예배 중에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왜냐면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제가 한 5분 정도는 생명이 줄지 않았나 싶은데, 몇 번 광고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 저희 예배당 들어오시는 본당 1층에 입구 보면 이제 문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문을 보통 주일 오시기 편하시려고 아마 문을 다
개방해 놓으시는 것 같은데 하나만 좀 닫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 허락 없이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거나 기도하러 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로 빠진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2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희 본당에 저 스크린이 이 화질이 조금 너무 떨어져서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도네이션을 해주셔서 현금을 해주셔서 TV를 한 대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나중에 뭐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그림 같은 걸 보면 쟤랑 이렇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분명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귀하게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익명으로 그냥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따로 추가적인 광고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의 이야기 안에 마치 스크린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란, 그리고 두 번째는 두 아들에 대한 비유라고 불리는 아주 짧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다고 성경은 오늘 상황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짧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을 요약하면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 이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성경 가르치시는 일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병을 고친 그 일에 대해서 사람이 고쳐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따질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 고침을 안식일에 하느냐라고 따져 물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유대인들 가운데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울처럼 어떤 유명한 사람 밑에서 공부한 랍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문 대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나사렛 시골 마을에서 올라온 목수 출신의 한 젊은 청년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기적을 행하고 또 직설적으로 때로는 은유적으로 사람들에게 현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더 이상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권위 혹은 기득권을 놓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에 예수님을 불러 세운 겁니다. 이들은 로마로부터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로마에 잘 복종하도록 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종교적 활동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그 종교적 전통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이권을 차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사건이 그랬습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읽었는데요. 12절 보면요. 그 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라고 적혀져 있는 나름 좋은 성경책이 있을 겁니다. 성경책에 보면 이렇게 소제목을 달아놓기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유례 없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있을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실요, 당시 상황에서 볼 때 이렇게 장사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어요.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헌금을 드려야 했고 또 재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흠 없는 재물을 바쳐야 하는데 아주 멀리서부터 이 유월절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재물이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5분, 10분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멀리서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자그마치 편도로 세 달이 걸리는 그렇게 먼 곳에서부터 재물을 가지고 왔다고 했을 때 그 재물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성전 앞에서 흠이 있는 동물을 사고 흠 없는 동물로 바꿔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 그 성전세에 그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기에 그렇지 않은 동전으로 바꿔주는 일, 그게 당시 상황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을 다 둘러엎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만을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멀리서부터 가지고 온 동물이요, 때로는 멀쩡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싼 값에 사고 비싼 값으로 다른 동물을 팝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오면 그 이전에 샀던 사람, 그 동물, 흠이 있다고 얘기했던 그 동물을 다시 주고 다시 돈을 받는 겁니다. 환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한국 돈, 미국 돈, 캐나다 돈 환율이 있잖아요. 뭐 표준 환율이 있고요. 살 때, 팔 때 다르죠. 그런데 이 성전 앞에서 환전하던 사람들이 폭리를 취한 겁니다. 1불 주면 1불 50 아니면 뭐 2불치 해야 되는데 3불, 4불 부르는 게 값인. 왜냐하면 아주 멀리서부터 이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유월절 하나 보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뒤를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봐주고 있었던 겁니다. 흠 있는 걸 가져와도 괜찮아. 거기에 문 앞에서 산 도장만 있으면 그냥 받아주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던 거죠. 그런데 시골뜨기 하나가 이런 일이 잘못되었다고 백성들을 충동질한 겁니다. 이러다 백성들이 혹 폭동과 같은 소요를 일으킨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권력뿐만 아니라 로마로부터 이 자리를 보존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는 행동을 저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미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꼬투리를 잡아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23절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신임장을 보여주시오. 누구의 권한으로 여기서 가르치는 겁니까? 라이센스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 누구한테 받았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물으면요, 사람들은 대답을 합니다. 질문을 했으니까요. 질문을 했으면 보통 대답이 돌아와야 하는데, 그런데 이 청년이 도리어 되묻습니다. 먼저 한 가지 묻겠다. 너희가 내 물음에 답하면 나도 너희 물음에 답하겠다. 요한의 세례에 관한 것인데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권한이냐, 하늘이냐, 사람이냐. 물어보면 대답해야 되는데 궁지에 빠뜨리려고 던진 질문인데 도리어 질문을 받으니 질문한 사람들이 오히려 당황한 겁니다. 25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궁지에 몰린 것을 알아차리고는 뒤로 물러나와 모여서 수군거렸다. 왜냐하면 어떠한 대답을 해도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러 온 무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들에게 요한은 가장 평판이 좋은 순교한 선지자였습니다 라고 BST 주석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눈앞에 보이는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떵떵거리며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순교한 사람이었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생활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가 베푼 회개의 세례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세례받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질문할 것이고요. 만약에 하늘에서부터 왔다고 대답한다면 그럼 너희들은 왜 그 세례를 안 받아? 라고 예수님께서 되물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들을 당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너희는 무슨 권위로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있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는 요한의 세례가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보다 못하다. 왜 너희는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짧은 비유 하나를 말씀하세요. 저희 집, 저희 교회 앞에도 그 포도밭이 있죠. 저희 그 포도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무리지어서 교회 농구도 하고 놀이터에서 놀고 바이크를 타고 주차장을 돌아다니다가 심심하면 괜히 제 사무실 창문을 두들기고 도망가고 뭐 이런 걸 해요. 그런 집이었나 봐요. 포도원 주인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마 지금처럼 추수철인가 봐요. 포도 수확을 할 때 밭에 나가서 좀 일 좀 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첫째 아들이 착하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밭에 일을 좀 해라고 했는데 아, 아버지 싫어요 더워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섰는데 자기도 덥게 느껴지는 그 날씨에 아버지가 일을 할 걸 생각하니 마음이 좀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가서 일을 한 겁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말을 잘 들었습니까? 누가 잘 들었어요? 아무도 잘 들은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의 질문이 꼭 이런 식이에요. 왜냐하면요, 첫째 아들은 간다고 했다가 안 갔으면 거짓말 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도와주지 않았으니 더 잘못한 거고요.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했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근데 갔어요. 아버지의 말을 들은 건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결정하고 행동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밭에 가서 일한 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할 걸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상종도 하지 않고 있었던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미국 군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학생비자 신분으로 부모님과 함께 미국에 살고 있었는데 군인과 결혼하니 2개월 만에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게 되었어요. 되게 오래 걸리는 그 과정이 아주 짧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시민권 인터뷰를 하라고 하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보통 미국은 그냥 법적으로 영주권 받은 지 5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군인 가족에게는 열외인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평안하게 거기에 집중하려면 가족들의 삶이 안정적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파병하러 갈 때 같이 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 가족들이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가족들을 돌보는 팀들이 따로 군대에 있습니다. 이분이 인터뷰를 하러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서요, 인터뷰 잘해야 된다고, 시민권 인터뷰. 왜냐하면 뭐 위장결혼 이런 게 종종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질문하는 걸 잘 대답해야 된다고, 심지어는 오늘 남편이 속옷을 무슨 색깔 입고 갔는지도 질문한다고, 사실 확인할 방법도 없는데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당황하게 만드는 거죠. 뒤통수를 치는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를 잘 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데 혹시 뭐 어떤 질문 하던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한 2, 30분 정도 인터뷰하는 면접관 흑인 아줌마랑 그냥 얘기하다가 왔다고 그렇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보라고 아닐 거라고 그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거기서 당신하고 이렇게 대화하려고 거기 앉아있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되물었더니 그분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 그러고 보니까 그 대화 가운데 그런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었네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질문에 당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면접관처럼 질문하신 거죠. 허를 찌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도요, 우리가 당황하게 만드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요, 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던졌던 그런 질문을 우리는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남의 얘기라고 대답 안 하시는 건 아니죠. 이럴 땐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아니, 아멘이라고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교회거든요. 예. 이제 화면에 가려져 있는데 예, 십자가가 앞에 있어요. 예. 예수 안 믿으시면 왜 나와 계신 거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진짜요? 진짜요? 이번엔 생각하시고 대답하셨어야 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한 주간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186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눠보셨나요? 여러분이 만나진 사람들과 어느 정도의 대화를 하셨어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중요하다고 대답하셨다면 그러면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진짠가? 여러분 통장 잔고 있으시죠? 내일 바로 교회 통장으로 입금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통장 번호를 몰라서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 여러분의 건강은요? 여러분이 타고 다니시는 차, 집 정말 그것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시나요? 우리는요 너무 쉽게 대답하기도 하고요 또 너무 고민 없이 아멘이라는 이야기를 내뱉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대요.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에 십일조를 바칩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금식하면 되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했다고 합니다. 십일조를 바치는 데 있어서 아주 정확하게 심지어는 음식에 들어가는 향신료에 대한 10의 1조도 그들은 바쳤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한마디의 기도만을 하였습니다.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너 성경적으로 잘 살고 있냐? 라고 질문하시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아멘! 그럼요. 내가 누구보다 잘 지키고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당신이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아갑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과연 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적혀져 있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냐고 질문한다면 과연 이들은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질문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갑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 모두 사실 잘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면 예수님은 본인이 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31절이 그래요. 그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예수님이 아니라 거기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대답한 겁니다. 왜냐하면 포도밭에 갔으니까요. 하지만 안 간다고 하고 간 거나 간다고 하고 안 간 거나 잘못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고 잘 못 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 삶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의 자리를 찾습니다. 삶 가운데 끊임없이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죠. 둘 다 잘하는 게 아닌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잘못한 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세요. 둘 다 잘하는 게 아닌데 잘못한 것을 깨닫는 사람. 그게 바로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적어도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으니까요. 잘못하는 것을 잘한 일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잘못했을 때 그것을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그건 정말 잘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의미로 비유를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매 순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렇게 살아보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항종직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부름받은 사람, 주님의 종. 투표를 하는 우리 모두는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누구를 부르실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과연 이 사람이 거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라고 질문하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뽑으셔야 할 겁니다. 직분자로 세움받으신 분들은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부당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세워진 자리가 공동체를 섬기는 봉사의 자리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건 직분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번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명령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 그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그렇게 잘 되어지지 않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시금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매 순간
어떤 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해야 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질문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질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돼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딸 부부의 결혼기념일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앞날을 맡깁니다.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한국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하늘아버지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드려진 헌금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감사의 제목이라고 느낄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도 주님 감사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가 또 기쁨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한량없는 희락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린 손길들 하나하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삶과 또 형편도 하나님 아시오니 언제나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은 있지만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서 드리지 못한 이들의 손길 가운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물질이 허락되어지는 그 통로가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심을 풍족하게 누리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삶과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